지난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들이 7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현대사의 또 다른 비극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48년 여순 사건 당시 군사 재판에 넘겨져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재판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희생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불법으로 체포, 감금됐다고 본 원심 판단을 인정한 겁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당시 반란군을 도왔다는 혐의로 체포된 희생자들에 대한 사형 집행은 군사법원 재판을 거쳐 22일 만에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사 절차에 대한 그 어떤 기록도 재판의 판결문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당시 군경이 438명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고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2013년 법원에 첫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유족회 회원들은 71년 만에 여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올바르게 밝혀져서 우리가 정말 그 나라를 사랑했구나. 이런 것들을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재판은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지입니다.